안녕하세요. 자유스케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미꽃을 연상시키는 로제티형 잎이 아름다운 다육식물인 에케베리아 속 다육식물 10종의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지난주 김제 다육도매센터에서 포트당 1,000원에 드린 다육이들입니다. 이제 화분에 심어줄게요. 이 다육식물은 나나우쿠 미니입니다. 나나우쿠 미니는 자구를 많이 내며 자라는 다육식물입니다. 예쁩니다. 지금 심고 있는 다육식물은 온슬로우입니다. 모두 이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. 이거는 이름 때문에 좀 헷갈렸던 미니 카시즈입니다. 미니 카시즈. 심어주었습니다. 양로는 이렇게 옥색의 색깔을 띠고 있고 백분이 묻어있는 아주 색깔이 예쁜 다육식물입니다. 이 화분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. 이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. 폴리린제아나이네요. 아, 폴리린제아나는 제가 이천에 갔을 때 하늘 아래 다육 정원에서 드린 다육입니다. 저희 집 베란다에 한 2주가량 있었는데 그런데도 못 자라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무난하게 자라고 있었네요. 폴리린제아나도 공개했습니다. 이번에 도테라 치와와입니다. 치와와
좀 뿌리 정리를 했는데 뿌리가 건강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뿌리를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. 2두짜리 브레이브인데 브레이브는 제가 사가지고 와서 거리대에 지금 한 이틀 정도 내놨는데 이렇게 색깔이 예뻐졌어요.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서 거리대에 내놓고 키울 예정입니다. 제가 김치다육 도미센터에서 2월달에 사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. 혹시 지금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. 플라스틱 화분에 분갈이 했고요. 거리대에 내놓아서 예쁜 모습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육이는 아마 해리워슨 같아요. 해리워슨 색깔이나 모양이 해리워슨인 것 같고요. 해리워슨도 지난 1월에 드린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베란다 거리에다가 베란다에다가 계속 분갈이 하지 않고 놨다가 보니까 분갈이가 안 되고 외만당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. 해리워슨도 뚝딱 분갈이 마쳤습니다. 온슬로우 한 개 더 분갈이를 할 텐데 이 온슬로우는 아까 분갈이한 온슬로우는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화분에 심어주었고요. 이 온슬로우는 제가 거리대에서 예쁘게 물들이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먼지가 엄청 많이 나죠? 했습니다. 이제 화분이 이렇게 4개 있는데
심어줄게요. 어떻게 심어줄까요? 여기 그레이브 심어주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맞겠죠? 이제 이렇게 이대로 심어주겠습니다. 이 아이도 브레이브. 제가 센터에서 브레이브. 그런데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지금 이틀 내놨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로 얻은 브레이브입니다. 색깔이 너무 예쁘죠? 브레이브. 이렇게 더 예쁜가요? 네, 이렇게 예쁩니다. 네, 이렇게 예쁜 브레이브도 했습니다. 이제 또 귀여운 나나우코 미니가 자구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정말 귀여운 자구들이 많이 나왔네요. 나나우코 미니 이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서 거리대에서 예쁜 모습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딘제입니다. 프리딘제도 목대 보이시죠? 건강한 목대를 가지고 있는 프리딘제는 이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에케베리아 속 다육식물 폭풍 분갈이를 했습니다. 해리 왓슨, 온슬로우, 브레이브, 온슬로우, 미니 카시즈, 나나우코 미니 두 개, 양로, 나나우코 미니, 프리린제, 치와와, 폴리린제 하나, 치와와, 그리고 브레이브.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입니다. 이 중 몇 개는 지인에게 선물 예정이고요. 제가 키울 다육이의 변화하는 모습은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의 다육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